밀교는 식증 해조가 있어. 식증 이거를 잘 활용하세요. 식증 해조 사정 성취법. 사정 성취법. 사정 홍화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홍화법. 이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의 그 환경을 장악을 하세요. 이 식중 해주를 여러분들 잘 활용하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마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 가난, 에? 또 질병, 또 아무리 질병이고 한다더라도 돈이 많다더라도 영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 마장이 끼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장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이 밀교의 핵심 이론이에요. 그 기초 이거는 밀교 수행자들은 이걸 빨리 대야 열심히 정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먼저 알려준단 말이지. 이걸 대가 빨리 여러분들도 벗어나라. 어? 가난, 질병, 마장으로부터 벗어나라. 먼저 가르쳐 줘가지고, 여러분들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종합하자면 식증해줘. 첫 번째, 앞서 설명했는데 봅시다. 식재법. 식재법이 뭐라 하겠어요? 식재법. 재난을 없애는 방법. 재난 또 장애 번뇌 이와 같은 걸 없애는 수행법을 식재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만트라가 뭐가 있나요? 백자지름 같은 거. 이게 식재법이라고. 또 따라보살 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따라. 또 약사혈해. 이게 식재법이란 말이지. 그 중에서 하나 정도로 열심히 정진하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재난, 장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두 번째, 증익법. 뭐 장수법도 이게 포함되는 거, 장수도. 대표적인 증익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백색 따라 지는 백도모. 앞선에 강의를 했었죠? 백도모. 이거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또 그냥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백색 따라 진화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한번 돼보시라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절대계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활용을 하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제한돼. 사실은 여러분들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경외법. 경외. 다른 사람들하고 항상 왕따 당하고 존경을 못 받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것도 경외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지. 뭐 육자 대명조 오만이 뺨매험이라든가 또 문수보살 진언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경외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강복. 뭐 귀신이 뭐 출현한다든가 또 빙의가 나를 괴롭힌다든가 또 마장이 있다든가 이럴 때 조복시키는 방법. 이것도 뭐 백자 진언이라든가 또 수몽 피갑호신법이라고 앞서에 알려줬죠. 유튜브에 나와 있어. 모르면 찾아봐.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이 강력한 방법이 밀교에가 있어. 이 현교에는 없죠, 이거. 현실적인 거야. 그러니까 밀교는 현실적인 거. 사회와 동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지. 현실과 부합이 돼야 되지. 그래야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네 가지는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이게 이제 딱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연결. 연민심, 보리심. 응? 여러분도 수행하는 목적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생의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런 목표를 세우라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지. 자신만을 위하면 에고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교감심 긴장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중생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자신이 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 중생을 위한 길이지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중생은 곧 나란 말이지. 전생 어머니였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탁 무의식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 자꾸 나만 내 이익만 따지고 나 중심. 이 물질상 보시가 안 된 사람들은 이거는 참 고통스러워. 불교 핵심이 또 현교 핵심이 물질상 보수예요. 응무소수 이생기심이라고. 어떤 일이든지 응하되 마음을 내지 말란 말이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란 말이지. 이런 마음, 이게 그 핵심이라고. 그걸 하면 되면 갈수록 복이 쌓여지고 복덕자랑 쌓여지는데,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나 이렇게 봉사했는데 뭐 해준 게 없다고 이렇게 불평만 한번 하면은 바로 공덕이 날아가 버려. 도로암이 탑을 돼버린 거. 10년간 공을 쌓아봐야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들 보면 여러분 모든 복덕을 잘 쌓고 있다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자기를 안 챙겨주느냐. 열심히 해서 봉사를 하면은 아주 보이지 않게 공덕자락이 복덕자락이 쌓아지고 있는 거거든. 그건 어느 순간에 마음을 내버린 거야. 아, 나는 이렇게 이 조적을 위해 헌신했는데 칭찬 한번 나눠주고 다른 사람 칭찬한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이 자기를 위한 길인지도 몰라. 그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를 직접 칭찬해 줘야 진짜 받는 줄 알고 있단 말이지. 그건 공덕이 아닌 거야. 이게 이런 마음이 아주 중요해. 수행자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들을 막 도와주려고 막 지금 보고 있어요. 막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 받아들여.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 그 에고 때문에. 여러분 조직관리도 마찬가지. 조직에서 딱 위에서 보면 밑에 사람 다 보인단 말이지.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 근데 본인이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대부분 에고가 강해버리면 아, 저 사람 시키면 자기밖에 모르겠구나, 큰일 나겠고 이런 생각이 딱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고가 없어야 조직생활에도 성공하는 거야. 있다 하더라도 숨기란 말이지. 숨기면 안 되지. 계속 하다 보면 무의식도 바뀌어버리니까 나중에 자꾸 숨기다 보면 나중에 바뀌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가짜가 진짜 된다고 그랬잖아.